여름 피서철 하면 바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특히 물길을 따라서 걷는 이른바 계곡 트레킹도 인기인데요.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바닷가처럼 붐비지도 않아 여유롭게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첩첩 산중 골짜기를 따라 계곡물이 굽이쳐 흐릅니다. 길이가 12km에 이르는 정선군 덕산기 계곡입니다. 평일인데도 물길을 따라 걷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정말 시원하고 그리고 계곡물도 깨끗하고 이렇게 아주 깊은 산세를 보니까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풀리는 것 같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네. 덕산기 계곡은 삼척 덕풍계곡, 인제 아침가리 계곡과 함께 국내 3대 계곡 트레킹 코스로 꼽힙니다. 자전거 여행자들도 찾아 투명할 정도로 맑은 계곡과 기암 괴석을 즐깁니다. 계곡의 진수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맑은 물을 보면서 이런 그 레포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자연 휴식연재 기간이어서 차량 출입과 취사 등은 금지됐지만 단순 계곡 탐방은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걷다 보면 군데군데 그늘도 많고 이 계곡을 따라 시원한 바람도 불어와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발 800m 지점을 넘나드는 대관령 옛길도 인기입니다. 산행을 잠시 멈추고 계곡에 발을 담그면 더위가 저만치 물러납니다. 폭염특보라 걱정했지만 산은 예상보다 시원했습니다. 올라갈 때 고래도 바람이 시원했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막 날아갈 정도예요. 너무 좋아서 한 시간 놀았어요. 거기서. 동해 무릉계곡과 양양 어성전, 정선 한골 등 물과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계곡 탐방객들은 피서철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